그다음에는 뭐 10초 제공하다 근무하다 뭐군뭐 아르미 어쩌고저쩌고 서브 뭐 군 근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서브가 뭐 제공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야 있습니까? 그다음에 컨슬은 Council. 의회 협의회 그리고 뭔가 모여서 뭐 게더 해가지고 뭔가 디스커스하고 막 이러겠지 어 뭔가를 디사이드를 내리고 뭐 이러겠지 그다음에 Worship. worship은 오케이 숭배하다 worship 그다음 Wound. wound 상처죠 wound 그다음에 Eventually. 그렇죠 같은 말은 finally죠 finally eventually 뭐 at the end, in the end 이런 거 있고 그다음 Announce. 알려주는 거죠 announce 알려주다 발표하다 그다음에 Decline. decline 좋아. 감소하다 거절하다 그러니까 decline 뭐이 decline 같은 단어는 아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 관련된 decline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declination 뭐 Beg. 애원하다, 간청하다. Peasant죠, peasant. Peasant. 농민. Peasant. 그러니까 그냥 농민이라기보다는 소작농이 뭔데? 그리고 짠이 그렇죠.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을 패스트라고 했지. Enemy. 프렌드의 반대말이고요. Consult. 그렇죠. 컨설팅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상담, 컨설팅, 컨설트. Respond. 반응하다, 대답하다 이런 뜻이죠. Answer, reply, respond. Recognize. 인식하는 거. Folk. Folk. 포크송 뭐 이런 거 있잖아 포크송 사람들 사람들 민속적인 Folk. 포크송 하면 얘 우리나라 포크송은 민요를 포크송이라고 코리안 포크송 하면 민요를 포크송이라고 하는 거지 Property. 재산 또는 속성 Property. 그렇죠. 뭐뭐를 생각하는데 끼워 넣는다. 고려하다. Take into account. Take A into account. Whereas. 오케이. 그래서 접속부사 했습니까? 반면에. 뭔가 얘기를 돌릴 때. However 비슷한 거. Whereas. Exhausted. Very tired죠. Forgive. 그다음에는 뭐 give 있으니까 give, gave, given. Forgive, forgave, forgiven. 용서받은 하고 싶으면 forgiven 하고요. 용서받지 못한 할 때는 unforgiven 하면 용서 못 받은. Forgive. Greet.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조심해야 될게 타동사라는 점이야.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전치사 필요 없어. 그러니까 Greet. visit나 enter하고 문법적으로 전치사 쓰지 않는 애. 그렇죠. Stare. 얘는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stare at 해야 돼. stare at. 뭐뭐를 보다 할 때. look at, stare at. 반면에 greet는 greet to 누구 하면 안 돼. 그냥 greet me, greet her. 이렇게 다 바로 목적어 가진다는 거. Hermit. 은둔자죠, hermit. Care for. 돌보다 좋아하다. 그러니까. Wisdom. 지혜죠. wise가 형용사형이고요. Precise. precise, 정확한. 그러니까 정밀한. 비슷한 말은 accurate. accurate. precisely로도 많이 쓰입니다. 정확하게. precisely, accurately. Precise. 회복하다. Restore. 이전 상태로 명사형은 restoration
이 빼고 ATION, restoration, 회복, recover 하고 같은 말인 거. recover, restore. come across. 우연히 마주치는 거지. 근데 이해하다. 됐고요. 어? come across 중학교 때는 뭐 우연히 마주치다. 이해가 되다. 우연히 뭔가 지식을 마주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 spade. 삽이죠, 삽. 공격하다, 형태. 그 다음에. 변장하다. disguise. disguise. bandage. bandage. 붕대. 붕대를 감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다음 구간. 다 했나? 아닌데.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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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고. 이게 다야? 몇 단어 안 되네. 아니, 이 구간. 이 구간에 뭐 있냐. 이것도 다 했고. 다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배틀 한번 할까? 배틀 한번 할래? 우리?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인데요. 자, 뭐 이런 것들도 빼두지 않고 보면, Why you read? 읽고 있는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할 준비를 하세요. Question number one. Why did the king want to know the three things? 그래서 왕이 저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 알고 싶어 할까?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여기 어디 쭉 읽다 보면 나오는 모양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ord formation에서 ensure. 그러니까 sure가 확실한인데 in 하면 in의 뜻이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접두어입니다. 가능하게 해주는 뭔가 좀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권장하다가 뭐였고 encourage, ensure 이런 것도 enable이 뭐 가능한 뭐 작동하게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가능하게 해주다. 인이 붙어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There was once a king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그래서 후에 대한 얘기. 그렇죠. 시작되고 끝났다는 잘 표시해놨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되실 거고요. 보통 이런 것도 옛날 얘기 시작할 때 많이 나온다는 거. 한때 왕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떤 왕이냐. Who wanted to know three things. 그래서 뭐, 세 가지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뭐,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알고 싶어 하면 궁금해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Who wondered three things. 세 가지를 궁금했어. 그래서 여기 점 땡땡이죠. 그 세 가지가 뭔지 이걸 설명하는 말.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그쵸? 세 가지. 첫 번째는 뭐가 궁금했고. 그쵸. 적절한 때. 형용사는 원법이죠, 뭐. 그쵸? 모든 것을 할. 뭔가 이 뭔가를 할. 적당한 때. 그 다음에,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할 때 이거 뭐 제가 수업할 때 살아있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하는 거하고 똑같이 얘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okay. pay attention이 그냥 집중하다고 이게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사 2가 이 녀석을 목적으로 가지려고 그러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빼먹지 마시고요. 그래서 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뭐 필요한 사람, 필수적인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그 말이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와 그다음에 뭐 사람과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일이죠. 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뭐 시간과 사람과 일이 궁금했다 이렇게 잘 정리해놨죠. Three things가. 오케이. 그다음에 he thought that know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래서 뭐 ensure his success를 그의 성공을 뭐하다? 보장하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겁 만드는 대시고 동료사 주어죠. 그래서 왕이 왕의 생각이 뭐였냐면은
그가 생각하기를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뭐할 것이다. 그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이 우드에 대한 얘기 한번 볼까요? 우드에 대한 얘기. 미래 과거다. 오케이. 이건 추측이죠, 추측. 추측의 우드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가 생각했습니다. 이세 가지 아는 것이 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성공을 보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right이란 단어에 대해서 좀더 파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right now 할때 right은 바로 그렇죠, 당장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뭐 turn right, turn left, left hand 이런 건알 거고요, right hand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명사로서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권리. 여기서는 적당한이니까 뭐 비슷한 단어 뭐가 가능할까? 그렇죠, proper 같은 단어가 적당하게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적합한, 적당한, proper time, 적합한 때, 적당한 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특별한 거뭐 관계사랑 뭐 투부정사 이런 나온 것들 뭐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있어야 되는 거뭐 이런도 짚고 가면 될것 같고요. He announced that he would reward anyone who could teach him these things. 오케이. 그래서 저 anyone에 대한 얘기, any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누구라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reward의 뜻은 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드가 연달아 나오는데 이 우드하고 비교할 만하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드는 뭐였어? 이건 가능성이죠. 그렇죠? 보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possibility고요. 그러니까 가능성, 뭐뭐 할지도 모른다. 미래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니고, 얘는 미래 과거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announced랑 will 할 것을 뭐 이거를 직접 화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He announced, 쉼표, 따옴표. I will reward anyone who can teach me these things.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ill의 과거형. 시제 일치를 위한 우드고요. 그 다음에 뭐 됐죠? 뭐 이거 중학교 때 문법 잠깐 볼까요? 예, who could teach three things one him to hi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뭐 적당한 때가 언제일까? 제일 신경 써야 할 사람이 누굴까? 그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일은 뭘까에 대해서 대답해 줄수 있으면 내가 좀 상을 줄게라고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that과 똑같은 that 한번더번 만드는 대신 연달아 보고요. 오케이, 뭐 얘도 대수로 바꿔 쓸수 있고 생략할 수는 없고 주격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Many people travel to his palace, but they all provide different answers to his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provide, 그쵸. 그 다음에 provide는 provide A, B 안 됩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그래서 뭐로 착각하기 쉬운 사형식 동사로, 수여 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여서 그러니까 뭐 provide 뒤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런 얘기 다 붙어 있으면 전사 꼭 필요한 애입니다. provide different answers.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 뒤에 나오죠. 그의 질문에 대한 다양한 대답. 뭐 얘는 이제 다른보다는 해석상 다양한이 어울리니까 같은 말은 V로 시작하는 various 뭐 다양한 대답들, various answers to these questions. 됐습니까? 오케이. 다양한 답을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 의견이 분분한 질문이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됐고. Regarding his first question,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the perfect time to do everything. 오케이. 그래서 regarding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뭐였어? 첫 번째 질문 뭐였더라? 영어로 영어로 더
그렇죠.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할 거냐. 다양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다양한 대답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적당한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나오고 썸 나오고 그 뒤에 쭉 봤더니 others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right time에 대한 right time, when is the right time? when is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이라는 질문입니다. 언제가 적당한 때일까요? 그래서 에 관하여서는 이런 뜻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요러요러한 답이 있었어요. Some said that the king should make a detailed schedule so that he could always 뭐, so that he could always know.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가 항상 알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확 줄이면 to know. 됐습니까? 이거 확 줄여서 to know. 그러니까 make a detailed schedule. 뭐, 또 아주 상세한 일정표를 만들어야 한다. 뭐 하기 위하여 to know the perfect time. 이렇게 확 줄여 쓸 수가 있다라는 거. In order to do so as to do.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앞에서는 perfect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 Right time. 됐습니까? 의미상 글의 내용상 right time 대신 쓸수 있는 게 모두 가능하겠다. Perfect time도 같은 경우에 따라서 같은 뜻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So they could, he에 대한 얘기, 더 킹이죠. 지금 뭐, 등장인물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 뒤에 가면 이제 허밋 나오고 나서 이제 he가 허밋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강동가 뭐 하여튼 한놈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he가 총 3명이 되기 때문에 이 he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신경 잘 써야 됩니다. 뒤에 가면. 그 다음에 이제 others claim에 대한 얘기 조금 바꿔 쓸수 있는 거 많죠. 뭐 I로 시작하는 insisted 이런 것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nsisted 나왔으니까 얘한테 뭐할말 있죠. 그쵸? 뭐 해버려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he take 돼 있다고 전혀 당황하면 안 돼. 그러니까 that he take도 된다라는 거. Others claimed that he should take. 그 다음에 take A into account 나오고 있죠? 그래서 others claimed, 주장했습니다. That the king should take every situation into account. 그 다음에 wait은 왜 이꼬라지야? 그렇죠. he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waited 돼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waited 보고 이거 시제일치 이루어져서 그런 거구나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waited 써 있으면 틀렸습니다. 형태에 대한 wait의 형태가 왜 젖꼬라지가 될 수밖에 없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 겁니다. 그 다음에 precise 무슨 뜻입니까? 정확한 말고 정확한 precise 정확한 순간.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서 뭐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놈들은 왕이 뭐야 한다 자세한 일정 뭐할수 있게 위해서 저 모든 것을 할저 완벽한 때를 알기 위해서 아주 뭐 1분 1초 단위로 스케줄을 세워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놈도 있었고 또딴 놈들은 주장했다 그가 뭐야 한다 왕이 뭐야만 됩니까? 그렇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리고 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정확한 순간, 행동을 취할 정확한 순간을 기다려, 때를 딱 기다려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till others suggested that he should consult wise man. 오케이. 이거 still에 대한 얘기. 오케이. 이거, 그러나, 뜻이죠. 됐습니까? still이 지금 접속 부사로 사용됐죠? still의 사용. 형태.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뭐, 훨씬 스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he is still 하면 그는 가만히 있는다. 쓰이고요. 형용사가 된다는. 뭐, 바람 한점안 불어야지 가만히 있겠죠. still summer stay. 바람 한점 없는. 그 다음에 뭐, still mineral water. still, still.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럼에도, 그런데, 이렇게 쓰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을 주는 사람들이, 답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주는 애들이고, 얘들은 해결책을 주는 게 아니고, 뭡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suggest. 제안했다, 이 말이죠. He should consult wise man. wise man과 컨설팅 좀 받으셔야 되겠어요. 하고 얘기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방금 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 한번 다 꺼내놓고 보죠. 자,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왕이 알고 싶어 했던 세 가지 것은 뭐였어? 그쵸. 그 영어도 right time to do everything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알고 싶었던 거. 그쵸. The most necessary people the most necessary people pay attention to 신경 써야 될 사람 필요한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 궁금한 건? 해야 할 일이죠. 이게 세 가지 질문이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왕이 뭐 한다 그랬어? 왕이 뭐 한다 그랬어? 힌트 왕이 뭐 하겠대? 왕이 뭐 하겠대? 그쵸, 리워드 해주겠대지. 그쵸,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 아니죠, 누구에게? anyone은 anyone인데 어떤 anyone한테? 그쵸. 투를 내놨습니까? 그쵸, 리워드 해주겠다 그랬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왔죠. To his palace로, 궁전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떤 놈들이 말하기를 Some said that 뭐 해야만 돼? He should make what? 만들어야만 한다고 했죠. 뭘 만들어야만 한대? 놈들 봐라. 스케줄. 아주 상세한 스케줄을 만들어요. 왜? 왜 만들어야 된대? So that he could know 무엇을 know? 프로포도 되고 또 라이트도 되는 뭐? 조합병한 때를 알기 위해서 뭘 하라? 이거죠. 충고된 어떤 놈들이 한첫 번째 make a detailed schedule 하시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또 누구들은 이 동사도 중요하죠. others가 뭐 했어요? claim 됐죠. 그렇죠? that he should every situation. 그렇죠. Every situation. 이거 중요한 수거죠. 그렇죠. into account. 대충 막 쓴다 막.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고려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situation account.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왜 이래야 된다 그랬죠? 왜 모든 상황을 다 해야 된다고 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리고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된대?
And 이 형태 wait for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더라? 어. 그렇죠. precise moment 뭐 이건 비슷하네. moment to act 행동을 취할 아주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부 시원찮아 가지고 접속부사 하나 뜨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했어요? suggested죠. that he should consult wise man.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 파악을 쭉, 뭐, 여기 뭐, 여러분들 종이에다 꺼내가지고, 뭐, 어휘, 막 생각나는데 막 끄적여 보는 거야. 어떤 단어 있었지. 이런 거. 됐습니까? 내용도 쭉 해서 쭉 완성시켜 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생각 잘안 났, 와. 아, 이것도 참 중요하네. 그쵸? 이 표현.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런 표현이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이, regarding the first question이라고 했습니까? 이 표현, regarding the first, 뭐뭐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보자면, 뭐뭐에 있어서는 이제 regarding이라는 이런 분사 형태를 사용한다는 거.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차례는요. Why do you want to know three things? It got to that. 히로 시작 안 한대. ING로 시작하던데. 아, knowing these things? Knowing these three things would 그렇지, 개런티와 같은 ensure his success.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뭔 거야? 그의 성공을 뭐 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현도 정리해 놔야 되겠죠. 그렇죠? We thought that do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그러니까 he thought that knowing these things would ensure his success. 이게 뭐 하고 싶어 하는 놈이라는 얘기야? 성공하고 싶어 하는 놈이란 말이고. 있습니까? 성공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데 아 내가 모르겠는 게 right time, necessary, 뭐,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to, most important thing to do 모르겠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 첫 번째 질문, 그러면 또두 번째 질문, 뭐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계속 나오면 좋겠는데 첫 번째 질문 들어봤더니 시원찮아 가지고 아 컨설팅 좀 받으세요. 뭐 컨설팅 받는 얘기로 넘어갈 것 같네요. 이제 이어지는 내용. 그렇습니까? 일단 뭐아 아니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도 있었고 저런 답도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Okay, equally various were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그래서 이 문장의 특징은 도치죠. 그렇죠? 그럼 도치 안된 문장으로 빨리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도치 안된 문장은 뭐다? 이 아니고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were equally various. 이게 주어 덩어리야. 얘가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덩어리 지어져가지고 전치사구가 형용사 역할하고 있죠.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were equally various, equally different.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주어고 얘는 뒷부분은 꾸며줄 뿐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were 오는 거. 그러니까 was 오면 안 된다는 거. The answers to the second question were equally various. 자, 그럼 second question이 뭐였더라? The most people to pay attention to. 됐습니까? 가장 필수적인 사람들, 관심을 집중해야 할, 신경 써야 할, 꼭 필요한 사람 누구냐라는 질문에서 또뭐 안에 나니까 some 나왔으니까 others 또 나오고 있죠. 병렬 구조. Some said that the members of the king's council were the most important people, while others mentioned the priests, doctors, or warriors. 오케이, 그래서 뭐 어떤 놈들은 누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렇죠. 왕의 의원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뭐 신하 대신들 얘기하는 거겠죠. 신하들이 우리 most important people이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while 알죠? 반면에 줘. 그러니까 while 나왔으니까 some others 누구는 이런 사람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때 some others라는 이런 병역을 씁니다. 그 다음에 mention의 뜻은 언급하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여러분 mention이란 말은 중학교 때도 만나본 적 있는데 mention이란 단어 thank you 그랬더니 don't mention it 이런 표현이 있어죠.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이 그럼 결국 무슨 뜻이야?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don't mention thank you에 대해서 don't mention it이라고 고마운 표시에 대해서 아유 뭐 괜찮습니다. 뭐 천만에요라는 표현 you're welcome 대신에 don't mention it이 있죠. 고맙다고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뜻이고 mention의 뜻이 언급하다. 프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을 언급했다. 프리스트는 그렇죠. 프리스트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 프리스트가 하는 일이 뭐야? 예배 드리고 그렇죠. 갓을 뭐 하는 사람이죠? 갓을. 그쵸. 갓을 영어로 얘기해. 갓을 뭐 하는 사람이야? 숭배하다. 아까 봤잖아. 그쵸. worship 하는 사람이죠. 그니까, 프리스트의 영역 풀이에서 worship 같은 단어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그니까, doctors are warriors. 그래서 이게 신을 숭배하는 사제나 의사나 또는 뭐 전사들이죠. 전사들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요거 앞에서는 요 표현 요런 똑같은 표현 요게 first question에서 요 부분 어떻게 처리되셨나요? 알로 시작하는데 regarding the first question 이렇게 되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question equally various of the answers 이런 식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더라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뭐로서는 대답으로서는 response가 명사죠 동사형은 respond라는 거 됐습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됐습니까? 또 뭐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first question에는 어떻게 돼 있었고 regarding the third question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in response to the first question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뭔가 똑같은 구조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내용만 조금 바꾼 거죠. 지금 세 번째까지가 쭉. 또 some 나오고 뭐 others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는 while로 받았고 이번에는 뭘로 받아요? whereas로 받고 있죠.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됐습니까?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some replied. some replied 대신에 뭐, 앞에 replied 자리에 나와 있었던 것, 뭐, 다른 것. 뭐, answered, 뭐, said, claimed, suggested, 뭐, 이런 단어도 쭉 있지.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 굴비 엮듯이 쭉쭉 엮여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That scienc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과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죠. Whereas, while others insisted 또 나왔죠. 됐습니까? Okay, since that it was were religious worship. 됐습니까? 그래서 it에 대한 얘기. 그렇지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대신 온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뭐다? 전쟁이나 뭐가? 종교적 숭배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프리스트가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이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또 뭐라고 그러겠어 이 얘기도 또 하는 거죠
이 얘기했던 놈이 두 번째 질문에서 얘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같이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숭배의식이다. 그러면 앞에서 뭐를 언급했던 놈들은? Warriors를 언급했던 놈들은 뭐?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떤 사회다라는 게뭐 대충 나오죠. 종교가 중요하고 또뭐 외부의 침입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사회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옛날 뭐 중세 유럽이 뭐 대충 다 그랬죠. 맨날 싸움질하고. 그다음에 뭐 신이 신뭐뭐 신의 말을 어기고 뭐 죽는 줄 알고 모르죠. 자, while you read도 잠깐 살펴보면요. If you were the king, would you be satisfied with any of these answers? Why or why not?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도 제일 나에게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굴까? 내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 또뭐 뭔가 하기 위한 적당한 때는 언제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대답은 없죠. 여러분들한테 뭐 사제가 제일 중요해 뭐래 이렇게 그렇습니까? 뭐 근데 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 주변에. 오케이.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The king was not pleased with any of the answers.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바꿔 쓸수 있는 게, 아 요거만 할까요? Please 대신 쓸수 있는 게 S로 시작하는 거 할까? 네,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뭐가 있을까? 일단 pleased의 뜻이 뭐예요? 기쁜. 그렇죠? 그렇죠. Satisfied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래서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그렇습니까? 왕이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Any of these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저 any of the answers. 그 질문 중 어떤 것도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자, 어우, 그렇죠. 비교하란 말이죠. 앞에 스틸은 뭐였습니까? 앞에 스틸은 그러나였고, 이번에 스틸은 여전히 됐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해, 만족 못해. 그러면 계속해서 위시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렇습니까?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s to his questions, the king decided to visit an old hermit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 분사구문이라고 잘다써 있네요. 하도 필기 열심히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분사구문 나오면 늘 하는 거 있잖아. 친절버전. 그렇죠. 그러면 친절버전으로 바꾸면 뭘까? As the king wished to find. 됐습니까? As the king still, as the king wished to find. 이렇게 갈수 있겠죠. 했기 때문에 여전히 또 best answers to the questions를 find 하기를 wish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와 뭡니까? 이거는 바랬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한 거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원인과 결과를 잇는 because랑 as 같은 거, because the king wished to find. 됐습니까? 여기에 because 넣으면 딱 좋겠다라는 거, 딱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인과 결과. 소망했기 때문에 방문하기를 결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분사구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다음 wish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decide도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고 중학교 때 문법이죠.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는 전사의 to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할 때 answer to. 그렇습니까? answer to my question. Can you give me an answer to my question? 뭐에 대한 대답할 때 동사 뭐 쓴다? to를 쓴다는 거.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 질문에 대한 가장 최고의 적합한 답을 찾기 위해서 왕은 hermit, old hermit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요즘 보면 뭐 아줌마도 몰려가서 점 보러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쵸? 점집 찾아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용한 뭐 누가 애기 동자가 있대 막 찾아가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쭉 바뀌는데요.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일단 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볼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어휘 같은 거 내용은 뭐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질문 자체가 뭐였어? The most necessary people to pay attention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놈도 있고 저렇게 얘기한 놈도 있었죠? 그쵸? 그 서비 얘기한 건 누구였어? Members of the King's Council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놈들 얘기한 거는 뭐 P로 시작하는 그쵸? 그쵸? 리얼스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쵸?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들이고 전부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The third question 됐습니다. In response to the third question 뭐 이런 표현들 됐습니다. 이게 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R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도 되겠다? Regarding the third question 됐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용 자체가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였으니까 그렇죠? 뭐 어떤 놈들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더라? 방금 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some 뭐에 좀 그렇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claimed 대신에 딴거 한번 나왔잖아. claim 대신에 뭐가 나왔더라? 그쵸, insisted 나오죠. 그쵸? 라고 주장하다. 뭐, some insisted that it was war, or, 뭐 이렇게 나오죠. religious, 종교적 숭배가 뭐였더라? 종교적 숭배. religious worship. 그니까, 다 어휘 같은 것들. 그니까, 그다음에 wishing to find that sentence, decide to be the permit. 그다음에 은둔자는 뭐였고 은둔자 permit이었죠. permission은 permission인데 어떤 permission이었죠? Was famous for his wisd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이 부분의 표현을 The king decides to visit an old wise hermit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An old wise hermit. 그니까. 오케이. 찾아가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The hermit lived in a forest and met only ordinary folks. So the king disguised himself as a simple peasant. 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 ordinary. 오케이. 그러면 유의 비슷한 말 험블 뭐라고? 커먼. 그렇죠. 또 제너럴. 제너럴도 괜찮네요. 그렇죠. 커먼, 제너럴, 노멀, 유저 이런 것들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나오죠. 피플 대신에 포크. 오케이. 그래서 숲속에 살았고 평범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뭐, 왕이 뭐한 이유야? 그쵸? 됐습니까? 그러면 disguise를 쓰는 방법을 잘 보면 어떻게 쓴다? disguise A as B로 쓰죠. 그래서 A를 B인 척 가정하다. 됐습니까? disguise A as B. 됐습니까? 여기에 him 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알죠? 변장을 한 거죠? 변장을 시킨 게 자기 자신이니까 반드시 himself 써야 되는 거. The king disguised him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또 simple과 바꿔 쓸수 있는 게 바로 전에 등장했죠, 뭐? ordinary. 내용상 바꿔 쓸수 있는 ordinary peasant.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평범한 사람엔 뭐가 있다? peasant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농부가. 농업사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he ordered his bodyguards to stay behind while he went all alone to seek out the hermit.
오케이. 그래서 to stay에 대한 얘기. 뭐 아무거나 뭐 구조를 얘기하든 뭐 문법을 얘기하든 그렇죠. Order A to do죠. Order A to do의 뜻은 그렇죠. A에게 뭐뭐하라고 명령하다. 명령하는 거 결국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만약에 뭐로 바꾼다면 메인으로 바꿔도 아무 이상 없죠. 내용상 그럼 그때는 여기에 뭐가 돼야 된다? Stay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He made his bodyguard stay behind. 됐습니까? 내용, 그러니까 얘는 시키다란 뜻인데 의미는 사역동사지만 문법상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형태가 와야 되는 거고요. 똑같은 의미로 make, have, let 같은 거 쓰면 동사 원형 와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에 대한 얘기.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 He went on alone. 그가 혼자 가 있는 동안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의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to seek out the hermit. seek out 뭐 하다 찾아야 하다 이 말이죠. hermit을 찾기 위하여 혼자 나가 있는 동안 뒤에 있어. 그렇습니까? 뭐 농부인데 막 주변에 막칼 차고 있는 놈들이 둘러싸고 있으면 농부라고 생각하겠어요? 알겠죠?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뭐 하려는 의도? disguise 하려는 의도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eaching the hermit's hut, the king found the old man digging in his garden. 오케이. 그래서 뭐다 써놨네요. 이게 뭐란 얘기다? 분사 구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when he reached the hermit's hut, 그래서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reached 이 땅 꼬라지 돼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볼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생략된 말이 더 킹이죠. 더 킹이 리치 하겠어. 리치 당하겠어. 하겠죠. 그쵸. 뭐 같은 표현은 arriving at도 가능하겠죠. arriving at the hermit's hut. 그렇습니까? reaching the hermit's hut.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리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전치사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타동사 몇 개가 보여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가 몇개 등장해요. 뭐 greet 같은 단어도 나오고요. greet 인사하다. 위치도 절대로 전치사 쓰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reaching in, 뭐 reaching at 이딴 거다안 된다 얘기했어요. reaching the hermit's hut, the king found. 그 다음에 digging에 대한 얘기. find a 어떤인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동명사다, 현재 분사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되고 끝났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말은 who was. 단순데 모르겠냐? 그렇습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얘가 분사 형용사 역할이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딕의 3단변신 있단 뭡니까? 딕의 3단변신 딕덕덕. 그렇습니까? 유입니다. 유 딕덕덕. 그래서 여기에 다른 형태 안 되고 여긴 디깅밖에 안 돼. 덕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얘가 이거 하는 거기 때문에 올드맨이 할배가 땅을 파는 거야. 할배가 파진다 그런 거 무섭네. 그래서 할배가 파는 거도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얘도 형태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얘도 형태가 이 형태가. 그러니까 우리 동사가 나오면 왜 동사가 이 형태일까 이런 것들 늘 따지면 문법적인 것 답이 나오죠 거기에. 파고 있는 여기 가드는 정원이라고 해석하면 어색하죠. 그렇습니까? 밭이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밭. 그렇습니까? 밭을 파고 있는 어떤 할배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hermit hut은 오두막집인 거 아시죠? 피자 헛, 피자 오두막집. 도착했을 때 은둔자의 오두막집에 도착했을 때 왕이 밭을 파고 있는 밭을 갈고 있는 할배를 발견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리치 뒤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된다 했듯이 그리트 뒤에 아무것도 넣으면 안 돼. 그리트 투 이런 거 넣고 싶은데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전치사 필요 타동사. The hermit greeted the king and continued digging. 고등학교 선생님도 뭐 이거 가르쳐줘요? Continued like처럼 똑같이 뭐도 되고.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딱뭐할게 있냐면 생긴 게 똑같죠. 여기에 digging하고 여기에 digging하고 생긴 거 똑같죠. 근데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뭐다? 동명사라는 거. 그런 거.
그래서 continue는 like처럼 동명사 목적어도 되고 투부정사 목적어도 되니까 둘다 상관없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인지 너무 당연하죠. 뭔가 시제죠. and로 병렬 구조에서 인사했고 땅 파는 것을 계속했다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으로 봐서 그래도 이제 이게 옛날 봉건 시대잖아. 봉건 시대. 그렇죠? 봉건 시대에 왕이 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왕인 줄 알고 있었으면 이렇게 그냥 인사만 하고 땅을 계속 팠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겠죠. 어이구 뭐 하면서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왕의 방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어떤지. 맞습니까? The king said, I have come here to ask you three questions. 그렇죠. 뭐 이게 옷차림은 이래. 옷차림은 농부 옷차림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농부겠어요 이게. 그래서 농부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질문하러 왔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냄새가 팍 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in order to ask you three questions 아시죠?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정사법. Why have you come here? 에 대한 대답이죠. 왜 오셨어요? 너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 자, 이제 세 가지 질문을 아주 짧게 확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Okay,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뭔가 the right time. 어떻게 하면 뭐할수 있겠니? 알수 있겠니? 배우다라고만 집착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니? 뭐, realize 이런 뜻이고 이거. The right time to everything. 그 다음에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또 살아있네 아시죠? 맞습니까? 응? 아 명사용법이죠? 이 to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to whom 이렇게 돼. To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이런 내용으로 누구에게 내가 가장 지금 뭐 해야 될까? 가장 신경 써야 될까? 오케이. 그 다음에 finally 마지막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제일 중요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겠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OUS가 붙으면 뭐 무슨 품사로 바뀐다? 정용사. 그렇죠? 그래서 famous의 명사형은 뭐예요? fame이죠, fame. 그렇죠? fame의 뜻은 명성이죠, 명성. 그렇죠, 명성. 그 다음에 danger, 위험이라는 명사인데 명사에 OUS, 명사에 OUS 붙이니까 뭐가 되더라? 형용사가 될수 있더라.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왕이 한 일들을 쭉 뭐. Hermit lived in the forest and met only ordinary folk. So the king disguised himself as a simple peasant. 첫 번째 조치, 두 번째 심플 패슨트로 보이기 위한 두 번째 조치 ordered his bodyguard to stay behind to seek out the German. 도착했을 때땅 파고 있는 봤고 인사하고 계속 땅 파고 이래서 왔다 이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에는 왕이 변장을 하는데 변장을 하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일단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여기에 살죠? 그리고 또 뭐합니까? met 하죠? only ordinary. 생각보다 단어 되게 못 외우네요. ordinary the ordinary folk죠. 그렇죠? 이게 원인에 대해서 so he the king disguised himself 넣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himself 빼면 안 돼요. as a simple peasant.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도 하고 한 가지 더 하죠. 그렇죠? the king이 뭘 내리죠? 명령을 내리죠. 누구한테? His body was에게 뭐 하라고?
비하인드. 비하인드. While he went alone to seek out the wise man, seek out the hermit. 됐습니까? 도착합니다. 그렇죠? 근데 분사구문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도착했을 때 이러고 있는 올드맨을 발견하자. 그래서 reaching the 누구스 hermit hut. 그래서 he가 뭐예요? 아, 벌써 아닌데요. found 하던데요. On old man. 후 하려고? 아니, 근데. digging his garden.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허밋이 뭐합니까? greeted. 한 다음에 전서 놓지 말라 그랬죠? greeted the king. 하고 나서 납작 엎드리죠? And continued digging to dig.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하잖아요. 그쵸? I have come here to 이러잖아요. 그쵸? 뭐 하려고 왔어? 그쵸? 세 가지 질문을 막 또 늘어놓죠.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갑니다. 일단 why do you think 뭐 아이고 심어지네 뭐 요렇게 보면 뭐 옛날 생각나죠. 그렇죠? 그래서 T G 그렇게 할래요? T B I TBGSI 그렇죠. TBGSI죠 이게. 됐습니까? Dick believe get supposed imagine. Okay, decline이 뭐였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Turn down의 뜻이죠. Turn down. 거절하다. Decline. 그래서 why do you think the hermit declined? 뭐하고 합친 거냐면 do you think 더하기 why did he decline to respond? 됐습니까? 왜 거절했나요? 왜 거절했다고 생각합니까요? Why do you think the hermit declined to? Decline은 보아하니 누구처럼 want처럼 decline to do 뭐뭐 하는 것을 거절하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to가 두 번 나오는데 decline 뒤에 나오는 to는 decline to do 한 거고 그다음 respond to도 이거 누구 누구에게 대답하다. 그러면 respond는 greet 같은 애야, arrive 같은 애야? arrive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저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전사 필요한 거죠. 누구누구에게 인사는 그냥 greet. 누구누구에게 도착하다도 그냥 reach. 됐습니까? 자동차 착각이 쉬운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아하니 거절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왜 거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읽기 전에 뭐 생각하는 몰라서 대답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근데 뭐 읽어보면 뭔가 reasonable한 reason이 있나 봐요. 납득할 만한 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 봐. 대답 안 하는 거.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읽으면서 왜 대답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자, 클라인 붙는 단어들 한 거 같네요. 클라인 하고 나서 필기한 내용 중에 내가 빠뜨린 거는 뭐 눈에 봤죠? 공부가 눈에 보이는데 있었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 하고 나서 보겠습니다. 나머지 스피드는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but declined to respond. 그러니까 잘 들었죠? 뭐 그럼 벗이 떴으니까 잘 들었으면 대답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예요? 길어줘. 됐습니까? 대답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됐습니까? declined to respond.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누가 하는 말이냐면 킹이 하는 말이죠. 여기 you는 그럼 누구? permit이죠. you must be must에 대한 얘기는 뭐 잘 알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have to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거. 뭐뭐임에 틀림없다. I'm sure that you are tired. 이 뜻입니다. I'm sure that you are tired. 말하는 사람의 확신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must는. 당신, 피곤한 게, hermit, 당신, 피곤한 게 틀림없어. 라고 the king said. Okay, let me help you with that. 아이고씨, 물어볼 할때다 했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는 help A with B는 중학교 때 많이 나왔던 수거죠. A가 B 하는 것을 돕다. 오케이. Let me는 뭐, can I, may I로 바꿀 수 있죠. 상대방에게 뭐할 때? 허락받을 때. 됐습니까? Let me help you.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에 help인 이유는 that이 설명해 주죠. 원래 help가 왜 help 형태냐 하면, let A 줘. 사역동사니까. Let me help you with that. 내가 땅 파는 거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Hermit thanked him. him은 당연히 king이죠. 왕에게 감사했습니다. 오케이. 아이씨, 다 나와있네. 그렇습니까? 군사구문. 그러면 친절 버전. While he was handing. 됐습니까? While he was handing. 뭐뭐 하면서 뭐 했다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핸드도 가만 보세요. 핸드도 마치 뭐처럼 쓰이냐면, give, AB처럼 쓰이죠. 그러니까, provide는 수요동사가 아니지만, 핸드는 또 수요동사입니다. A에게 B를 핸드가 손 말고 여기선 넘겨주다. 됐습니까? 왕에게 그의 삽을 넘겨주면서 감사했다. 됐습니까? Hermit thanked the king, handing the king his spade. 핸드 AB 쓰고 지금 동시동작이기 때문에 동사구문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 형태가 될 수밖에, 여기 핸디드 써 있으면 당장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핸디드가 될 수도 있어. While he handed는 되겠죠. While he was handing 또는 while he handed 이거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And he handed 이런 것도 돼요. And he handed the king his face. 오케이. 그 다음에 the king walked for a long time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왕은 뭐 오랫동안 일을 한 거죠. 그쵸? 누가 뭐 하는, 이거 이번에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입니다. 반면이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는데 누가 뭐 하는 동안 그를 조용히 지켜보는 동안 오랫동안 됐습니까? 아 잠깐만 이건 반면에 일 수도 있겠다. 약간 애매해요. 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것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지켜보는 동안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상관없겠네요. Y는 뭐 약간 중립적입니다. 중에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다음에 silently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silent의 뜻이 뭐고 조용하게 말이죠. 고요하게 아무 말 없이니까 얘가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줘야 되는 거죠. 얘를 설명하는 게 아니죠. 그니까 이 때문에 얘는 silent가 되면 또 절대 여기 silent 써 있으면 당장 틀렸다라고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조용히 지켜보는 것 같다. 그다음에 eventually as the sun was setting, the king stopped and said, I came to you for answers to my questions.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세드까지. Okay, eventually, 어찌? 결국, 마침내, finally, as의 뜻은? Okay, set의 뜻은? 그쵸, 여기서는 앞에 sun이 있으니까, set이 뭐 준비하다, 차리다, 설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주어가 더 sun이니까, 또 지다죠, 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태양이 지고 있었을 때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sun이 set을 해요. sun이 set을 당해요. 자동사라는 거. 오케이. stopped 뒤에 여기서 digging이죠. to dig 돼안 돼? 안 되죠. stop은 목적으로서는 enjoy처럼 동명사만을. The king stopped digging. 그래서 뭐 하는 거? 땅 파는 것을 뭐 했고 멈췄고 말하는 거죠. I came to you. 당신에게 왔다. 뭐를 위하여? 이번에 answer는 명사죠, 명사.
동사가 아니고 대답을 위해서 뭐에 대한 내 질문에 대한 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온 거지 이렇게 일하려고 온게 아니야 슬슬 구애가 나는 거죠. If you can give me none, if you can give me none,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an return home.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런 걸 보고 무슨 부정이라 그래요? 이 아니고 전체 부정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요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If you can't give me any 또는 any answers. If you not any는 뭐로 바꿔 쓸수 있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 no one 바꾸는 건 none. If you can't give me any. 됐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if you can't니까 unless you give me any hand 되는 거예요. Unless you give me any hand 됩니다. 이거 대신 바꿔 쓰는 거. Unless you give me any. If you can give me no answers. If you can't give me any answers. Okay, please let me know. 알려달라. 뭐얘 형태는 얘가 설명해줘도 no가 왜 효과라는지는. 그다음에 so that 주어 동사 또 나오고 있죠. 그렇죠? So that I can return on. 내가 뭐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갈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 줄여서 Please let me know to return home. 됐습니까? Please let me know to return home.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The hermit said. 누군가가 우리에게 뛰어오고 있다라고 은둔자가 말했죠. Let's see who it is. 알죠 이거? 그렇죠? Okay, let's see it. 한번 지켜봅시다. 무엇을 지켜봅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간접 의문이죠. 됐습니까? 누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Okay, 명희.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오케이 그래서 얘 형태는 누가 설명합니까? 얘가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뭐 했고 뭐 했다. 뒤돌아섰고 그리고 봤죠. 그렇죠? 어떤 누구를 숲 바깥으로 달려 나오는 한 남자를 봤죠. 그렇습니까?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he fell down. 그래서 the man은 누구 대신 왔어? The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숲 밖으로 뛰어나온 남자도 왜죠? 새로운 등장 인물도 남자가 또 리치드 또 나왔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왔으면 안 되는 거. 남자가 왕에게 다 도착했을 때, he 계속해서 숲에서 튀어나온 남자죠. 숲에서 튀어나온 남자가 fell down. 뭐 했다?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숲에서 나오더니 픽 쓰러진 겁니다, 얘가.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 형태인 이유는 또 얘가 또 설명하죠. 그니까 블러드가 플로우를 해. 블러드가 플로우를 당해. 플로우의 뜻이 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당하면 PP형 와야 되게. 각각의 형태가 이 형태의 블러드가 하는 거죠. 맨이 런을 하는 거죠. ing형이죠. 능동적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왕이 볼수 있었는데 뭘볼수 있었어요? 피를 볼수 있었죠. 어떤 피? 흐르는 피. 뭐로부터 나오는 피? 커다란 뭐로부터 나오는 피? 그래서 어디에 있는? 그의 배에 있는 말. 그의 배에 난 커다란 상처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피를 볼 수가 있었다. 옆에 칼 맞았다는 얘기겠죠.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밴디지가 명사로 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씻고 붕대. 여기 생략이 보이시죠? 어디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여기에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에서 생략됐거든. The wound가 생겼었죠. washed 뒤에. 그렇죠? The king washed the wound and the king bandaged the wound죠. 상처를 뭐하고 뭐 했답니까? 씻고 붕대를 감아뒀다. And then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그래서 he는 누구 대신 왔다?
그렇죠. 왕과 은둔자가 여기에 지금 한놈 쓰러졌는데 캐리 하겠어요? 쓰러진 캐리 못 하겠죠. 왕과 은둔자가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오두막 안으로 운반했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어슬립에 대한 얘기, 품사는 뭔데? 형용사인데, 어슬립 베이비 이렇게 못 쓰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동사만 되고 싶은 형용사. 눈을 감고 뭐 했다? 잠에 빠졌죠? Because the man, because the king, 요거 시험 문제 될 만하죠. Because the king was completely exhausted. 그래서 왕이 어찌 뭐 했기 때문에 완전히 지쳤기 때문에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뭐 얘기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lay이고 lie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눕는 거야 눕히는 거야 눕다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y가 원형인 동사도 있죠. lay, laid, laid. 됐습니까? 열 번째. 오케이. 얘 뜻은 근데 눕히단 거죠, 이건. 그러니까 얘는 자동사고 얘는 뭐다? 타동사인데 생긴 게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이 녀석 과거 시제 쓰였다는 거. 여기다가 뭐, ride라든지 이딴 거 쓰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엉뚱한 형태. 그래서 몸을 눕히고, 그리고 잠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 잘 들었어. 잘 들었는데, 벗이 왔죠. 그쵸. declined to respond 하니까, 대답을 거부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생각해? 아, 피곤해서 이러시는갑다. 이러죠. 피곤해가지고 대답해주기 힘든갑다. 피곤해서 그런갑다 생각하니까 지금 농부가 한참 뭐 하느라 피곤하다고 생각해서 땅바닥 피곤하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마워하고 넘겨주면서, 그렇죠? 왕에게 삽과 이런 걸 넘겨주면서 고마워하죠. 근데 뭐 계속해서 뭐 해줄 생각 없으면 대답해줄 생각 없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오랫동안 일하니까 마침내 해가 지죠. 그렇죠? 해가 지니까 옛날 사람들 뭐 전등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집에 가려고 깜깜하니까 하루를 묵어야 되잖아. 에이, 이럴 바에 집에 가고 싶다 생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대답 들으려고 이거 왔는데 만약에 대답 하나도 못줄것 같으면, 그렇죠? 나한테 좀 알려줘. 그렇죠? 누가 뭐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내가 좀 Please let me know 이러죠. 나한테 좀 알려줘. 뭔가 그랬더니 이제 누군가 오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누군지 보자 그랬어.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또 봤어. 뭐 숲에서 뛰어나오고 있는데 봤어. 도착해서 해가지고 쓰러졌어. 왜 쓰러졌어? 그렇죠? 왕이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뭘볼수 있어? 흐르는 피죠. 그렇죠? 커다란 상처로부터 배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난 사람 있으니까 빨리 치료해줘야 되겠죠. 씻고 붕대를 감아주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헛 안으로 옮기죠. 됐습니까? 눈을 감고 잠이 들겠죠. 그렇죠? 근데 왕도 완전 지쳐서 누워서 잠듭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더 허밋이 listened carefully 했죠? But 그렇죠. declined to response야, respond야. 동사 와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 이제 왕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뭐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뭐 이런 단어 해도 되겠죠. You must be very tired.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 해야죠. 그렇죠. Let me help you with 대시였죠. 그렇죠. 대시 못 해줬다. 디깅 하는 거. 뭔가
그러면서 이제 고마워 하잖아, 그치? 그래서 돌헐미시 뭐예요? Thank the king. 이런 동작 하면서 왕에게 그의 삽을 넘겨주면서 고마워하잖아. 왕에게 handing the king kiss spade.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the king dig 뭐 하는 거죠. 그쵸? worked for a long time 한 다음에 뭐 이런 거 하나 뜨고. 그쵸? 그래서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조용히 지켜보는 거죠.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게 하나 나오냐면은 이제 새가 막 쳐. 그쵸? 그러니까 아이씨 대답 못할 것 같으면 좀 알려줘. 내가 집에 갈수 있게 하기 위해 이런 말 나오죠. 그쵸? 그래서 뭐 as the sun 이런 거였나요? 맞나요? as the sun이었나? eventually 아 eventually 한줄 이렇게 쭉 그쵸?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뭔가 뭐 이런 느낌이죠. Eventually, as the sun was setting. 됐습니까? 이거 이제 말하는 부분 갈까? 됐습니까? 나한테 좀 알려줘. 이랬나, 그죠? 뭐, 만약 당신이 대답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나한테 알려줘. 이런 얘기 하는 거. 그쵸? 만약 아무 대답도 나한테 못줄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f you can give me none. 이게 대답을 못 해줄 것 같으면 이라는 전 not이 안 보이지만 여기 none이 와 있죠. 그렇습니까? If you can give me none, 아무 대답도 못 해줄 것 같으면 얘기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please 내가 좀 알게 해줘. Please let me know. 그렇습니까? 내가 뭐뭐 하게 하려고 나오죠.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ould return home. 됐습니까? 내가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o that I could return home. 됐습니까? 근데 이 순간, 그쵸? 잠깐만 기다려봐봐요. 그래서 누가 오죠? 그쵸? 그 다음에 뭐 한번 알아보자 이런 얘기죠. 아, 누군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가 누군지 한번 알아봅시다. Let's find who it is.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Let's see. 그래서 Let's who it is. 됐습니다. Okay. So 뭐 이제 뭐 이런 말 합니다. 보는 거죠. 보는 거. 봤죠. 그쵸. 뭐를 봐요? Man을 봤죠. Man은 Man인데 뭐 하는? 그렇죠. 이런 거 나오죠. 숲에서 튀어나온 남자를 봤죠? 그렇죠? 그래서 도착하더니 쓰러집니다. 그렇죠? 도착하더니 쓰러진다. 그러니까 뭐이 부분 분사 구문으로 맞춰도 되죠, 이거. 그렇죠? 여기에 쓰러지는 놈하고 도착하는 놈하고 같은 놈이죠. 그러니까 when the man reached를 그냥 reaching the king 해도 되는 거 알죠? reaching the king. when the man reached 어쨌든 Reached to the king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Reaching the king. 그래서 he가 the man이 하는 동작은 그쵸, fell down. 왜 쓰러져 봤더니 그쵸, 볼 수가 있었죠. 그쵸, the king could see. 뭘볼수 있었어? 그쵸, 블러드를 볼수 있었죠. 뭐 하고 있는 블러드? Flowing from a large 그쵸, und, 어디에 있는, in his stomach. 됐습니까? 이런 말 나오죠. 그니까, 오케이. 그니까, 상처를 봤으니까, 이제,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하고, washed and, 그쵸, bandaged the wound 하는 거죠. 그니까,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했고요. 오케이, carried man 했고요. 그 다음에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완전 지쳐서 자기도 누워서 잠드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he로 하는데 이게 더 킹이라는 거 됐습니까? because he was 완전히
I'm completely exhausted. So he lay down and slept, fell asleep. 됐습니까? Lay down and fell asleep, slept. 됐습니까? lay 그 외에 돼 있는 거 뭐 incline 하고 이건 뭐야? recline? 아 그쵸 recliner 뭐, 요즘 뭐 RECLI reclining sofa 이런 거 있어 reclining sofa 뭐 이렇게 누르면 제껴지는 거 있죠? 뭐 진짜 그래 reclining 좌석이라고 그러잖아 그쵸 그게 이 단어예요 뭐 제껴지는 그니까 decline은 거절하다예요. 그다음에 뭐 handout이란 단어 나오네요. 핸드가 들어가는 수거를 생각나기 위해 말씀하셨나 봐요. 핸드가 전달하다 여기 핸딩 나온 김에 handout 제출하다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자 일단 why do you think the hermetic light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안 나오죠. 됐습니까? 왜 질문에 answer, respond 하기를 decline 했는지는 아직 안 나오고 뭐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hat did the king do when he met the wounded man? 그래서 뭐하고 있었냐 이 말이잖아. 누가 뭐 했을 때 왕이 wounded man. 자, wounding man이 아니죠. wound의 뜻이 상처란 뜻도 있지만 상처를 입히다죠. 그러면 이 남자가 상처를 입혔어, 상처를 당했어. 이기형 되는 거, 그니까 상처 입은 나를 만났을 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막 그렇죠. 만났을 때 막 씻기고 있었죠. 막 설거지 막 하고 있는데 만난 거죠. 만났을 때 아, washed and bandages 더 운도한데 운디드란 말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행동은 한 뭐 일단 해주고 이거 옮겨주고 이런 거 하죠. 그렇죠? 만났을 때 뭐 he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and carried the wounded man into the hut. 됐습니까? 씻기고 붕대 감아주고 오두막 안으로 옮겨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자, 이제 he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awoke에 대한 얘기, 그렇죠? 원형은 awake죠, 그렇습니까? awake, awoke, awaken 이렇게 됩니다. awaken. 얘는 왜 사라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 he에 대한 얘기. 그쵸, 더 킹이죠. 더 킹입니다. 더 킹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남자가 여기에 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봐야 돼. 됐습니까? 왕이 아침에 깼을 때 남자가 먼저 일어나서 자, 스테어는 뭐가 있어야 돼? 에이, 있어야 돼. 자동차라서. stare at. 됐습니까? The man was staring at him. 왕을 쳐다보고 있었죠. Forgive me, the man begged. 이거 누가 한 말이야? The wounded man 됐습니까? 오케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The man begged 애원했다. 오케이. 여기 I don't know you 이 I는 당연히 킹이죠. The wounded ma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왕은 모르고요.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나는 뭘 갖고 있지 않다? 그렇죠. 형용사 용법이죠. 너를 용서할 아무 이유가 없다. No reason to forgive you. Okay, the king replied. Replied 대신 쓸 수 있는 거, R로 시작하는. 대답했다잖아. Responded. Answered. 맞습니까? You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여기 you는? The king. 여기 me는? The wounded man. 이거 지금 wounded man이 하는 말이에요. 왕, 당신은 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wounded man은 너를 알아. 왕은 모르는데 wounded man은 왕을 알아요. 뭐 그렇겠죠.
The man answered. The wounded man answered. 대답한 거죠. During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겁나오겠죠. During the last war. 겁나왔죠. 아니 다를까.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예, 그래서 property의 뜻은 재산이죠. 그래서 지난번 전쟁이 있었던 동안 나의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뺏어갔다. 됐습니까? 뭐 이런 이런 구조죠 이거.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오케이. 그래서 뜻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렇게 비교하면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to see the hermit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여기에 so that you would see the hermit 로 바꿔도 되겠죠. So that you would see the hermit. 네가 보기 위하여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The wounded man이 뭐했다? The wounded man이 decided to kill the king on your way back home. 됐습니까? On one's way back이죠. 되돌아가는 도중에. 됐습니까? 이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On your way back. 되돌아가는 도중에라는 뜻입니다. 되돌아가는 길에. On your back. 오케이. 그래서 막 그 지금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아, 뭐 별거 아닌 차이지만, 만나러 갈 때 죽이려고 한 거야? 만나러 갔다가 올 때 죽이려고 한 거야? 그쵸? 뭐 그런 것들, 뭐 사실이 아닌 것은 할 때, 좀 얍삽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만나는 길에 죽이려고 했다 이러면 안 되겠고요. 만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죽이려고 했답니다. 뭐,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I came across. 여기 came across는, 그렇죠. 우연히 마주쳤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met by chance로 바꿔 쓸 수 있다. met by chance. met 누구누구누구 by chance. 그럼 by chance의 뜻은 우연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by chance가 우연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버디가드를 뭐 했고 우연히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렇게 했고 얘가 의문사입니까? 뭐 하는 놈입니까? 이거 도대체. 관계사인데 이거 있으니까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는 계속적이죠. 그럼 바꿔 쓸 수 있는 건 and they 됐습니까? 내가 알아차렸습니까? 아니죠. and they and your bodyguard recognized me. 내가 보디가드를 우연히 만났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운전 동사를 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이죠. 그렇죠.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한 거죠. 상처 입혔다죠. 이거는 그러니까 wounded man 할 때 wounded하고는 다른 wounded. 나를 알아보고는 날 칼로 찔렸다 이 말인 거죠. 상처를 입혔단 거죠. 그래서 me가 wounded를 한 거야, 당한 거야. 목적어 달려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슨 일이 나는지 쭉쭉쭉쭉. Although I escaped,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건 전체가 들어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I would have died는 어떻게 해석하면 됐다? 그렇죠. 내가 과거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았다. 됐습니까? would have pp입니다. 내가 과거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 사실은 죽지 않았다. I didn't die. 됐습니까? 이 속에 I would have died 속에 숨어 있는 뜻이 I didn't die.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그렇죠. 탈출은 하긴 했지만 내가 뭐 했을 텐데 점점점 하기로 했죠. 내가 죽었을 텐데 만약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 전체 다 있네요. 내가 일부만 있다 그랬는데 여기만 보고 있죠. 여기 전체 다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you는 왕인데 you 왕이 세이브를 했어 세이브를 안 했어? 세이브를 했죠.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겠죠? as you saved as you saved
My life, I didn't die. I didn't die because you saved my life. 됐습니까? 내가 언제 안 죽었어? 과거에 안 죽었어. 그러니까 I didn't die. 누가 언제 뭐 해줬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날 구해줬기 때문에 됐습니까? 직설법으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케이. 뭐 이걸 또 without your help라고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f you hadn't saved my life는 without your help로 바꿨을 수 있죠. 확 줄여서 I would have died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I would have died. 요거는 그 서술형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서술형 would have pp if you hadn't saved. 만약 과거에 구해주지 않았다면 인데 과거에 구해줬다는 얘기.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그래서 너의 servant가 되겠다는 얘기인거죠. 그쵸? serve는 봉사하다 라는 뜻으로 지금 쓰인거고요. 여기서 나온 명사 중에 하나가 servant고요. servant의 뜻은 하인이라는 뜻이죠. serve 해준 사람 servant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얘기한거죠. 이제 아들 지만 하면 되지. 맞지? 역시 가부장적 봉건적 사회, 봉건사회. 아들과 여기에 아이는 운디드맨이죠. 킹이고요. 영원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니까 정리해보면 까치를 깨봤더니 남자 보고 있어. 그렇죠.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지 좀 용서해달래 막 애원하죠. 백하죠. 그랬더니 왕이 씨 뜬금없으니까 난 네 누군지 모르고 나는 널 용서해줄 이유가 없어. 그랬더니 모를 수도 있어. 그쵸? 모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렇죠? 추측의 마인드죠.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를 수도 있지만 네가 나를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알고 있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전쟁 때 뭐랑 뭐 했고 형 죽이고 그렇죠? 세상 알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됐어.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m. 그러니까 가고 나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I decided to kill you. 언제 죽이려 했어? On your way back. 되돌아가는 도중에. 그렇습니까? 근데 뭔 일이 있었냐? 우연히 만났고 걔들이 날 알아봤고 난 좀 상처 입혔어. 그래서 비록 뭐 하긴 했지만 escape 하긴 했었지만 여기 중요한 거 나오죠. 난 죽었을 텐데 만약 네가 날 돕지 saved my life 하지 않았더라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할 거다 라고 이제 나오죠. 이제부터 나는 뭐 할 테다. 이 will은 맹세하는 will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때 있어도 이제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왕이 한 행동이 좀 중요하죠. 왕이 뭐 했어요? 왕이 walk 한 거죠.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뭐 the man was staring at the king이죠. 그러니까 먼저 깨어난 사람 누구다 뭐 이런 거 치사한 거 있습니까? 먼저 깨어난 건 운디드맨이죠. 쳐다보고 다짜고짜 한마디 하죠. 다짜고짜 뭐래요? 그렇죠. Forgive me. 그렇죠? 오케이. 라고 B로 시작하는 동작을 하죠. 포기미라고 백도 한 거죠. 간청한 거죠. 그니까 그랬더니 씨, 난 너 누군지 모른대 이잖아. 그쵸? 그쵸? 그래서 뭐라 그래요? I don't know you인가요? I don't know who you인가요? I don't know you. 간단하게 했네요. I don't know you and 아 예? But I know you? I don't know. 다음에? And I have no reason. No reason. 그렇죠. I have no reasons to forgive you. 널 용서해줄 이유도 없어. 누군지도 모른대. 그랬더니 당신은 날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난 널 안다. 그래서 you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이러고 나서 알게 된 자초지 종 나오죠. 그쵸? During the last war,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앙심을 품고 내가 어떤 걸 알게 됐을 때 뭐 하기로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내가 뭐 했을 때 When I kno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언제? Back on your way back. 해서 되돌아올 때. 됐습니까? 근데 뭔 일이 일어났죠? I came across your bodyguard. They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뭐, me 계속 반복할 수 필요 없네. They recognized and wounded me. 하면 되겠죠,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비록 내가 달아났지만, although I escaped, your bodyguard가 뭐 했어? 아, 아니다. 미안. 딴 거 됐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비록 달아났지만, 만약 나는 죽었을 텐데 나오죠. I would have died if you hadn't saved my life. But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leased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The king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자, 시험 나올 만한 것도 딱 나오죠. 계속해서 분사구문이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ing였어. 그쵸? 근데 이번에는 일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생략된 게 뭐고? The king이죠. 그러니까 the king이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된 건데 please의 뜻이 기쁘게 하던데 왕이 기쁘게 한 거야? 기뻐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거 하면 as the king was pleased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pleasing 하면 안 되는 거. 됐습니까? pleased. 기뻐져서 이 말입니다. because he was pleased. 그 다음에 기뻐진 이유가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요런 거 보고 왜 to 여기 왜 pleased to make가 아니고 왜 pleased to have made야? 그쵸. 과거에 이 행동해서 나중에 기뻐졌다죠. 이런 걸 보고 무슨 시제 뭐라 그래? 완료 부정사라고 그러죠. 완료 부정사. 주절에 있는 동사가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쵸? 근데 과거보다 더 이전에 한 행동이기 때문에 to make 하면 안 된다. to make 해도 사실 되긴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더 이전에 친구를 make friends는 친구 사귀다죠. 친구 사귀다. 근데 대과거의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뻐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대과거의 친구가 되어서 과거에 기뻐져서기 때문에 to 요 부분의 형태도 소수령 문제 완료 부정사 많이 못 만나봤죠.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그렇게도 쉽게 그의 적과 뭐 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져서 The king forgave the man. 그쵸, 왕이 그 남자를 용서해줬고 그 다음에 뭐 했어? 약속했죠. 얘도 누구처럼? 원트처럼이죠. 그쵸? 그래서 왜 리스토어링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엇을 약속했니?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기로 돌려주기로 리턴으로 바꿔쓰면 되겠죠. Return his property. 그 다음에 after the man left. 그니까 그 남자가 떠난 이후에 the man leaving 요거 없애고 the man leaving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문사구문. 근데 왜 the man 왜 있어야 돼? 여기에 하고 다르죠. 독립분사구문. The man leaving. After the man went left, the king went outside to talk to the hermit. 왕 밖으로 나갔죠. 의도죠. 뭐하기 위해서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Okay, 그럼 여기서 뭐냐? Why did the wounded man ask for forgiveness from the king? 왜 좀 상처받은 사람이 뭐해?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용서. Forgiveness라는 명사. 이렇게 생겼다는 거 딱 보면 알겠죠. 용서를 왜 구했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왜 구했다?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용서 구한 이유는 그가 뭐 하려고 했는데 뭐 해줬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걸 영어로 하면 The wounded man tried to kill him, but the king saved his life.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 기뻤죠? 기뻤던 이유 친구가 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했는지 서술형 문제 시험 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익히시고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고 약속했죠. 뭐 하기로? 프로퍼티를 리스토어 시켜주기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떠난 다음에 이분은 뭐 대화력 받고 나갔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기쁘게 한 거야, 기뻐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다? 그렇죠. Pleased to have made. 여기에 이제 친구 사귀다 할 때 반드시 무슨 형태? 그렇죠. 됐습니까? 복수형. Friends with his 누구랑? Enemy. So easily. 그쵸? 기뻤기 때문에, 이제 왕이, 더 킹이 뭐 해줬어?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책 옆에다가 늘 놔두고 수업하고 나서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복기하는 수업도 조금 드리싸.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번에 좀 갖고 오시고요. 교재 좀 챙기시고요.